안녕하세요. 오늘 343페이지 권리관계 할 차례죠.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홉 가지가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같은 걸 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권리관계 할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권리관계는 344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이 갑구에 나타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하는가? 얼굴을 보아야 하는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뭘 봐야 할까요? 갑류는 해당구 사항란을 봐야 됩니다. 갑굴구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즉 소유권에 대한 갑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갑굴을 봐야 되지만 제한물권에 대한 갑류가 되어 있을 때는 얼굴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양가로 8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비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비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46페이지 양가로 10번 법정지상권, 양가로 11번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법정이란 그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게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법률행위가 많이 나와요. 즉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계약 승립하도록 법률행위 승립하도록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민법 시험에는 보통 한 문제 출제되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정저당권도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64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저당권 자 시험에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347페이지 양가로 3번 공동소유재산입니다. 민법에서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는데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많이 나오죠. 그 지금 소유권 편에 아마 지금 청계산, 금토동, 기획부동산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이게 청계산, 금토동, 기획부동산 몇 명한테 한 필지를 몇 명한테 팔았는지 한번 보세요. 공유지분으로 청계산, 금토동, 기획부동산 집어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인터넷에 금토동 아니에요? 금토동 금토 흑토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3,000명 이게 청계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옷 등산복 최고 비싼 거 입고 다니는 산이 정계산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서초동하고 성남하고 의왕, 가천을 걸쳐 있는 산인데 어쨌든 3천 명한테 이게 공동 소유 지분 형태로 즉 공유 지분으로 공유, 합유, 총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천 명한테 팔았으면 공유 지분으로 그것도 청계산 거의 정상 바로 밑에 정상 100m 밑에 한 400m 정도 되는데 이런 데 팔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개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고 또 경사도가 15도 넘고 이러면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으로 지금 판 거잖아요. 공유 지분으로.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돈 1억 있다고 하면 1억 원어치, 2억 있다면 2억 원어치 투자할 만큼 그냥 지분으로 주는 거예요. 3천 명한테 줬으면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3천 평,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죠. 뭐 그리고 동네 말로 쓰니까 만약 3천 평이 있는데 뭐 3천 평의 금액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천만 원 있다고 하면 평당 천만 원이면 한 평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분으로. 1억 있다고 하면 10평 주면 되고 만약에 천만 원씩 한다면 얼마씩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획부동산은 돈이 있는 만큼 해줘요. 지분을. 100만 원밖에 없는 100만 원은 아마 100만 원은 더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 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산이니까 100만 원 가치도 없죠. 개발 전혀 안 한다면. 그래서 이게 문제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그 3천분의 1 지분 그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살 사람? 없겠죠? 그럼 개발을 만약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3천 명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개발하려면 거의 불가능이겠죠? 죽을 때까지 팔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만 처분하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한 문제 출제되고 민법에서는 거의 한 시간 정도 강의합니다. 지금 실무는 전과목이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하려면 존자 전과목 강의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도 설명해야 된다고 터무니없이 만약에 시세는 3억 하는데 매도인이 5억에 내놨다고 이거 5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참 이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왔던데 지금 계약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틀이 미뤄졌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틀 있다 계약하기로 했는데 구두로는 계약을 다 했는데 그 살 사람은 지금 전세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놓고 사야 되잖아요. 먼저 내게 나가고 나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면 지금 5월 말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5월 말에 이거 팔 거냐 하니까 판다 다 했는데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짧다. 시간이 한 달. 그래서 계약 깨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전세 사는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금 전세를 이미 내버렸다고 내놓고 가계약금 100만 원 받았다더라고요. 가계약금 이게 이제 문제죠. 계약금을 안 돌려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참 이 날짜 맞추는 거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살려면 살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팔고 나서 사야 돼요. 먼저 파는 것부터 먼저 파는 게 급하죠. 팔리고 나면 그 팔리는 사람 들어올 날짜에 맞춰가지고 사거나 구해야 돼요. 그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348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설명해야 된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삭제됐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근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349페이지에 있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350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 유의사항 2번을 보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철도 보호 지구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 7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8번 입지 조건, 9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이 문제인데, 서식 357페이지에서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357. 357페이지 별표하시고 서식 네 개의 서식 비교입니다. 자,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은 1의 서식이 있는데 1은 주거용이고요. 1은 주거용, 그다음에 2는 비주거용. 그다음에 3은 토지.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이 네 가지 서식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서식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냐면,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 여섯 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여섯 개를 보면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 대권 권리관계 2번 권리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권 금 금은 7번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7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세율 금세 세가 세금입니다. 8번 세금이고 실이 그 다음 페이지에 358페이지에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9번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세 실세가 뭐냐면 세금이죠. 세금 실세 대권 금세 실수네 실수 실수 실수니까 수가 뭐예요? 13번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이 여섯 개는 네 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요.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여섯 개는 네 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57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러면 입지 조건 4번에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주거용은 도대주교판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고요.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 두 개만 나옵니다. 입지 조건이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이렇게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6번의 비선호시설도 잘 나오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과 4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학과 학생들한테 리포트로 이 확인설명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이거 많이 적었더라고요. 비선호시설 너무나 광범위하다. 차라리 4대 비선호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화장장, 봉안당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면 그것만 적으면 되는데 막연하게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면 호불호는 개인차가 있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교육공개사가 100% 지키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적고 건물 주택 공시가격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적고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은 6월 2일 날 잔금 치르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르려고 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설득하기가 쉬울까요? 이것 때문에 계약 깨질 수가 있어요. 잔금 날짜 때문에, 재산세 때문에. 그러면 매수인을 설득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거 종부세 급매물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 1일 또는 재산세 급매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하잖아요. 이걸 하나 보통 종부세 급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급매물이라고 하면 몇 천만 원 싼 거잖아요. 그 재산세는 해봐야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정도 내요. 재산세. 그럼 100만 원 내더라도 이거 3천만 원 싸면 지금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일의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부 소방설비가 다 돼 있죠. 비상벨, 소화전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있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고요. 3, 4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도 보면은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 상태 다 확인해야 되는데 2의 서식은 벽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상가 같은 경우는 도배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벽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3, 4의 서식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1의 서식에만. 1조 소음 진동 1소진 이건 1의 서식에만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4번에 서명 날인인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이번에 우리 책 나오고 나서 바뀐 게 거기에 이번에 권리관계에 뭘 더 신설됐어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인지 이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렌트홈 인터넷에 아마 치보면 돼요. 여러분들 렌트홈에 들어가면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임대주택이면 민간임대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이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임대기간 동안 의무기간 4년, 8년이 있는데 그 의무기간 동안 팔아먹어도 안 되고요. 그 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올리는 것도 증액청구도 5%밖에 못 올립니다. 1년에 최대 5%.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3번 국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중에 그게 오른쪽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 이거 삭제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주택거래 신고 지역 삭제됐습니다. 책 나오고 나서 바뀐 거예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이미 주택법에서 옛날에 폐지됐죠. 그래서 이번에 서식 바뀔 때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서식 보겠습니다. 2의 서식도 362페이지도 제가 프린트 확인 설명서 서식 개정된 거 내드렸죠. 옛날에. 여기도 2번 권리관계에 역시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 임대 주택은 주택만 해당되는데 왜 2의 서식에 이게 민간 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체크하겠어요? 즉,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인데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해당되어서 민간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을 가능합니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의 서식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가 3의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가 4의 서식인데, 그래서 1, 2, 3, 4의 서식 비교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된다. 자, 다음은 371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민법에도 출제될 수 있지만, 우리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 두 개입니다.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근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분묘기지권은 외려 공인중개사법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민법보다.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 판례가 간섭법상 특수지상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분묘기지권의 존재 유무라고 볼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의 기속주체는 종손입니다. 종손,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뭐냐면, 분묘기지권,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됐는데 동그라미 2번이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이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동그라미 2번 대법원 판례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대법원 그 소수설은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 지난 분묘들만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이런 소수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다수설이라기보다 다수 그 대법관들의 견해는, 예를 들면 1995년도에 사망을 해가지고 매장을 했다더라도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는 2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9회 시험에 동그라미 2번이. 자, 2번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371페이지 맨 밑에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시효 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한다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면은 당연히 그래서 묘를 이장할 건지 안할 건지 특약이 넣어야 되겠죠.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는 분묘가 몇 기가 있다. 추후 계약 후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걸 적어야 돼. 특약으로 반드시. 근데 문제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으면 원래 땅 주인들이 뭐 이장한다 약속을 안 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있는 묘들을 이장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3번. 이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공시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근데 공시인데 이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봉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을 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시험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어요.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이 분묘기지 하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혜까지 미치며 상석, 비석, 그 다음에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하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30제곱미터까지 미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지료인데 지료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지료가 원칙이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373 양가로 2번의 존속기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이게 언젠가는 바뀌겠죠. 이게 문제잖아요. 나무 땅에다 묘술 취해놓고 영구무한히 돈 한 푼 안 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전통간섭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숭배하는 전통간섭과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소유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남은 땅에 묘설 채놓고 20년 지나면 영구무한히 돈 한 푼 안 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죽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쌍분묘들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하던데 예, 자기 땅에다가 설치 쌍분으로 설치하는 건 상관없겠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다. 분묘기지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37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에 한하여 인정되고요. 이제 이 전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30년간만 매장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치 기간,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설치 면적.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설치 기간이 30년이고 30년 한 번 더 연장해서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장소도 분묘기지권은 특히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 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되고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고 이렇게 장소 제약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소 제약이 있다. 그래서 실제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마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 면적도 분묘기지권은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지 사성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5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절차를 보면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나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입니다.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인데
이 게임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초과 금지라는 말은 이하라는 말이죠. 이하. 그 다음에 가정 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니까 가정 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죠.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묘지 분묘라 하고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375페이지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이거 100% 지키려고 하면 할 때 하나도 없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녹지 지역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수원 보호 구역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376페이지 문화재 보호 구역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안 되는 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안 되고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안 되는데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인사하고 가고 그런 사람 나왔죠? 안 됩니다, 그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됩니다.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호구역 안 되고요. 최종림, 시험림, 특별산림보호구역 안 됩니다. 보전구규림 안 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됩니다. 사방지 안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됩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또 안 되는 게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 지키면 설치할 때 하나도 없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기간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30년 한 번 더 연장, 1회에 하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이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1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연고 분묘의 처리입니다. 타인토이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인데 옛날에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됐잖아요. 나무 땅에다 설치해놔도 이제 안 됩니다. 개장 허가받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완전 실무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오래된 묘를 지금 이장은 꼭 해야 됩니다. 뭐 빌라 같은 거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 야산에 바로 밑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년 넘은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주인을 찾아내면 보통은 처음에는 합의해 준다. 이제는 이장한다고 해요. 이때까지 그냥 했으니까 이장한다 해놓고 나중에 팔았다 하면 개발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못 하겠다는 말은 돈 많이 달라는 이야기죠. 돈 많이 주면 하겠죠. 끝이 없어요. 계속 돈 더 달라 하고 공사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엄청 금융비용하고 도산할 수도 있겠죠.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하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묘 이게 뭐 옛날 피석 같은 거 없는 묘도 많잖아요. 그냥 봉분만 있고 이게 언제 설치했는지 2001년 1월 12일 날 설치했는지 13일 날 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명절 딱 지나고 나서 이 묘에다가 편말 붙이는 거예요. 묘 주인은 연락해라. 안 하면 무용고 분묘로 예, 간주해서 개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붙이는 거예요. 공고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날짜 나오게 그 사진 찍어놔야 되겠죠. 사진 찍어놓고. 왜 명절 지나고 하냐면 추석 때 산에 그 숙묘하러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추석 지나고 나면 설날은 잘 안 와요. 춥고 이러니까. 설날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3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3개월 이상 그래 놓고 이제 바로 신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신문에 개장 공고. 신문에 보면 조그맣게 개장 공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개장 공고 이렇게 내놓고 3개월 지나면 시군구에 가서 개장 허가 받아서 장묘업체에 주면은 전부 화장해가지고 어디에 안채놨다 해가지고 또 갖다 그 묘 앞에다 써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누군지 소유자가 알 수 없어서 부득이 화장해서 안채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써붙여놓으면 거의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옮긴 거는. 그 새벽에 6시에 뭐 폭군이 간혹 추석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보면 작년에 있던 묘가 없어졌다 하고 울고불고 막 이런 거 못 봤어요. 봤죠? 그런 거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옮겨버린 거잖아요. 비용은 그 옮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뭐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할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옮겨달라 하면 안 하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돈 받고 오히려 지금 합의해 주려고 하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비용으로 화장까지 해서 옮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영웅구 무한히 존속이 가능하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매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게 옛날에는 예고등계였는데 지금은 예고등계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그 양평,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렇게 집어보면 염소 이렇게 검색을 집어보면 이게 임야를 분묘가 한 50개 있는 임야를 낙찰받아가지고 이걸 그 묘를 다 이장시켜가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게 있어요. 원래 묘 이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염소 풀어가지고 주인 그 묘 주인들한테 당신의 조상들이 염소 발 아래 집할 피는 모습 보러 오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압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하기 힘들어요 이거 묘. 근데 묘가 50개 있는데 이게 주인 몰랐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개 몰라도 50개 그냥 막 새벽에 다 옮기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378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6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당 자리 미리 사놓을 수 없다 원칙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넘어가고 7번 화장 매장 개장 신고입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화장 불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가족 자연장지나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379페이지 맨 밑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미만. 우리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이하. 묘지는 이하인데 요거는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 이게 380페이지 이런 식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답은 1번인데 아까 말했지만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잖아. 개장이나 화장은. 개장을 한 자는 이렇게 쓰니까 한 자는 사후 신고잖아요.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개장 화장은.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81페이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